그 어떤 군인보다 더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보직, 폭발물 처리반 EOD는 어떤 부대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엄청난 극한의 공포의 보직인 폭발물 처리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폭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갑작스럽게 폭발해서 사람을 해치지만 내 주위에는 결코 없는 것들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는 폭탄이라는 것을 대부분 구경하기 힘듭니다. 폭탄이 터지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 등 매체에서나 접해볼 수 있죠. 군필자를 포함하더라도 수류탄과 같은 소형 폭탄 이외에 폭탄이 터지는 것을 구경해본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나가면 또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간다면 폭탄은 그렇게 훌륭한 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터지면서 항공기의 발달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었고 더 이상 전쟁은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항공기는 저 멀리 후방까지 침투해 각종 폭탄들을 쏟아부으며 전략시설들을 타격했고 이는 민간시설의 폭격이 이어지는 것으로 번졌습니다. 물론 폭탄이 떨어질 때 방공호나 지하에 숨었다가 폭격이 끝나면 다시 나오면 되겠지만 문제는 불발탄이었습니다. 폭발이 가능한 형태로 신관이 작동되어 떨어졌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불발탄 때문에 폭격이 이루어진 지 한참 뒤에도 폭탄이 펑펑 터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불발탄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극대화한 폭탄이 있는데요. 바로 지연신관 폭탄입니다. 과거 독일은 폭탄이 땅에 떨어진 직후에 바로 터지는 게 아닌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터지는 지연식 폭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폭탄으로 독일은 연합국의 민간인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폭격이 끝났다고 생각한 민간인들은 건물의 잔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연폭탄을 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폭탄이 떨어질 것을 알고 피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뒤늦게 터지는 지연폭탄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극대화시켰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던 영국은 불발탄과 지연폭탄을 제거하는 특수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그렇게 각종 폭탄류에 능숙한 공병들을 차출해 폭격지역에 대한 폭발물을 제거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을 따로 만들어 폭탄을 제거하더라도 새로운 폭탄들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불발탄이 많아져 폭발물 제거 도중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런 사고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더라도 시민들과 군의 안전을 위해 폭발물 처리반은 꼭 필요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미국 역시 폭발물 제거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조직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후발주자가 원래 강하다고 했던가요? 아님 천조국 미국이어서 그랬을까요? 미국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종류의 불발탄을 연구하고 조직을 꾸리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등 영국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불발탄과 지연신관 폭탄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실전에서 능력을 입증하죠. 미국의 폭발물 전문 처리 조직은 2차 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설치해놓은 수많은 지뢰와 장애물들을 해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폭발물을 제거하는 전문 조직을 EOD라고 부르는데요. EOD란 직역해 폭발물 처리반이라는 간단한 명칭입니다. 부대 명칭이나 특정 조직을 일컫는 것이 아닌 폭발물을 제거하는 그 모든 보직과 조직에 명명되는 이름이죠. 이렇게 추축국의 불발탄과 지연신관에 대응하던 EOD는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끔찍한 게릴라전이 펼쳐지던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들을 소탕하기 위해 지역을 불문하고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했는데 이런 폭탄들이 터지지 않고 어딘가 숨어있다가 미군이 지나갈 때 터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땐 어김없이 EOD가 등장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 EOD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냉전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에서 급조 폭발물이라는 비일륜적인 무기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미국은 매우 압도적인 화력과 무력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무장단체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미군과 서방 세력에 끝까지 저항했고 이들은 전면전에서 미군을 이길 수 없으니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폭탄 또는 미공군이 투하한 항공폭탄의 불발탄을 이용해 임시지뢰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급조 폭발물 IED입니다. IE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자기들이 보유한 폭탄을 사용한 것은 알겠는데 미 공군이 투하한 불발탄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불발탄이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부에 화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내부에 신관이 작동하지 않아 폭탄이 터지지 않았을 뿐인 상태이죠. 한마디로 안에 화약을 다른 방법으로 터뜨리기만 한다면 미군이 정식으로 사용하는 폭탄의 위력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프간의 조직들은 이런 불발탄을 가져와 신관을 조금 손보아 터뜨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휴대전화 등에 연결해 원격으로 폭파시킬 수 있게 제작하는데요. 그리고 땅이나 폭파된 차량 등의 엄폐물에 숨겨 미군이 지나가면 터뜨려버리는 것이죠.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딜 지나가기만 하면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런 급조 폭발물 IED를 제거하기 위해 EOD를 투입하여 많은 민간인과 미군의 생명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정식적인 폭발물이 아닌 다양한 조직들이 급조한 폭발물들을 제거해야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방식의 폭발물 회로를 익혀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회로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급조 폭발물도 침착하게 해체하곤 합니다. 누구나 쉽게 느낄 만큼 매우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도 엄청난데요. 엄청난 화염과 폭압을 견디는 방폭복을 입고 용접할 때 사용하는 듯한 마스크를 끼지만 이들의 섬세한 손가락으로 폭발물을 해체해야 하다 보니 손에는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손목이 날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해체 도중 폭탄이 앞에서 터진다면 잃는 건 손목뿐만이 아니겠죠. 그만큼 이들의 일은 공포스럽고 중요합니다. 이런 긴장감 넘치는 일들은 많은 영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잠시 폭발물 해체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영화 허트로커에서도 미군 EOD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엄청난 긴장감을 영화에서도 함께 느낄 수 있죠. 물론 현실은 영화처럼 그렇게 폭발물을 처리하진 않습니다. 영화적 재미가 많이 가미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EOD가 영화로도 등장하는 만큼 미군에서는 EO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하는 폭발물 공격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심지어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공격들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정규군의 폭탄을 해체하는 업종에서 형식적이지 않은 미지의 폭탄을 해체하는 보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성장해온 보직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은 EOD를 현대전을 상징하는 보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폭탄이 깔린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EOD는 폭발물 해체에 직접 투입되진 않습니다. 바로 폭발물 처리라는 임무에 투입되죠. 우리나라의 공군 EOD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사격 훈련을 하는 것처럼 공군도 폭격 훈련을 자주 하는데요. 훈련 시 표적에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다 보면 일부 폭탄은 항상 터지지 않고 표적 근처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불발탄들은 시간이 흘러 물살에 쓸려 내려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의 EOD는 이런 불발탄들을 표적에서 찾아내고 액체 질소나 기타 용기에 안전하게 담아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 처리시키는 일을 하곤 합니다. 전시 상황도 아니고 당장 그쪽으로 병력이 이동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폭발물을 제거하지 않고 멀리 안전한 곳으로 가져와서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죠. 이들이 처리하는 폭발물들의 종류에는 작게는 30mm 기관 포탄부터 거대한 항공포탄까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에서만 EOD가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군도 수많은 폭격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EOD가 활동 중인데요. 다만 해군에서는 폭격 시 바다를 향해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불발탄을 제거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기보단 함정이 지나가는 방향의 기뢰를 제거하는 등의 다른 폭발물 제거 방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실제로 물리적인 분쟁을 많이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폭탄들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사실은 매한가지죠. 실제로도 1980년 11월 6일 우리나라 육군의 EOD 부대에서 폭탄을 실수로 떨어뜨려 불발탄 탄약고 전체가 폭발해 거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데요. 그만큼 폭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육해 공군에서 EOD를 운용하고 있지만 갈수록 EOD가 사용되는 조직은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나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항에서도 EOD를 운용하기도 하고 철도관리에서도 EOD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민간시설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에도 EOD가 존재하죠. 그만큼 세상이 발전해오면서 더 강력한 힘을 사용하기 쉬워졌고 이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손에도 매우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란의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EOD 요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요원, 폭발물 처리반 EOD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